또네. 가로 세로 6mm. 길이는 5에서 6cm로 직사각형 막대 모양으로 쓴다. 막대. 아치로 이래 정내미 없이 썰라는 게 나. 에이, 사람 손이 만큼 기계나? 음식은 모양 보고 먹나 맛으로 먹어. 아이고 열심히네. 쉴 때는 좀 쉬어. 뭐 썰기 연습? 야, 밭도네, 시부, 부리누아, 애맹새. 아, 야들이 막가 사람을 잡아요. 특히 야 시부 야는요. 세상에, 우타 머리카락 굵기를 썰라는 건지 야 잡기도 했는데 우타 썰어요. 우타 썰어? 여기 있는 사람 다 썰어, 다. 야? 마카 썰어요? 그 말은 너도 썰 수 있다는 거야. 처술에 배부르냐, 이거사. 열심히 해. 제 이름은 안 아부지? 썰어놓은 꼴 하고 너 지금 이걸 밭도네라고 썰어놓은 거야? 이게 부리누아야? 너 도대체 자는 왜 갔다는 거니? 비켜. 이게 밭도네거든? 자루 제발. 정말 통탄할 노릇이다. 프랑스 유학까지 갔다 온 내가 너 같은 애랑 경쟁을 하고 있다니. 지금부터 한 3분간 줄리앵으로 쓸어들 봐요. 뭐예요? 시간 가는데. 요리가 이 양배추하고 똑같아요.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 섬세해야 되고 이제 됐구나 싶을 때 더 분발해야 돼요. 이게 요리하는 사람의 자만은 독이에요. 그 독 음식에 고스란히 다 들어갑니다. 그리고 밭도네, 쉬부, 브리누아, 에맹세 그냥 모양 내자고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.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서 오래 연구하고 경험한 끝에 얻어진 것들이에요. 왜 어떤 건 직사각형으로 또 어떤 거는 정육각형으로 썰어야 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요. 아, 이달 말에 한일 문화교류 차원에서 일본에서 손님들이 오는데 그 자국 문화와 음식에 자부심이 아주 상당한 분들이라 대접하기엔 만만치가 않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받고자 하는데 레시피들 좀 만들어 볼래요?